병이군 카입니다. 제가 인생 후프라고 리뷰했던 페르소나 스텔스 3.5인치 후프 이 O3 버전인데요. O4 프로용으로 후속 모델인 페르소나 X들이 나왔습니다. 보니까 총 3가지 버전이 나왔는데요. 3인치용으로다가 페르소나 XWS 원스무스라고도 하고요. 그리고 요 기존 요 스텔스랑 같은 뉴 페르소나 X 스텔스 이게 3.5인치로 하나가 나왔고요. 그리고 4인치 버전인 페르소나 X 프로 40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신제품으로 O4 프로용으로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요 3인치 요거 원스무스가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크리스 러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프레임 브랜드가 AOS라고 하는데요. 그 AOS에서도 요런 비슷한 형태의 그거는 약간 원형처럼 만들었죠. 요 위에서 요렇게만 잡아주고 여기는 뺀 그런 형태의 프레임을 내놨었는데요. 이런 형태가 이제 하판에만 요렇게 좀 가드가 충실하게 돼 있고 상판에는 요렇게 조금 비워 놓은 상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경량화가 되고 그 공기 흐름에 방해도 덜해지고 이러니까 뭔가 더 비행성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 프레임에 HGLRC의 에어루스 2004 2600kV 이 6셀 모터죠. 요거를 장착을 해봤고요. FC랑 ESC는 올인원 칩으로 JHE MCU의 F411 40A짜리를 썼습니다. 원래 그 F7급 올인원 칩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빌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납땜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제가 F411 했다가 납땜을 했더라고요. 아, 이 좋은 프레임에 F411을 쓴다니 조금 아깝긴 하네요. 하여튼 이 올인원에 이제 O4 프로 장착을 했고요. 수신기는 개발시에 제맥스 수신기를 넣었습니다. 그래서 안테나가 좀 거대하죠. GPS는 제가 뭐 애용하고 있는 BZ181 요거를 사용을 했고 제가 빌드할 때 처음에 이거를 5엽으로 빌드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3엽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. 배터리는 타투 알라인의 6셀 1200mAh 짜리를 사용을 했고요. 뭐 있던 기자재도 있고 할인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냥 이거를 다 정가대로 구입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대략 한 80만원 정도가 드는 그런 빌드입니다. 제가 이걸 빌드를 해보니까 프레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빌드하기 쉽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문제없이 쉽게 빌드를 했고요. 저는 이 올인원 칩으로 다 빌드를 했지만 스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하판에 먼저 올인원 모터를 장착하고 또 상판에는 O4 프로를 장착해서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리니까 비교적 편하게 빌드를 했고요. 파워 케이블을 따로 먼저 납땜을 해놓고 여기로 가져오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졌는데요. 이 프레임은 이렇게 그 XT60 요 파워 케이블 넣는 요 단자가 고정되는 프레임이니까 이 부분하고 요 올인원 칩하고 길이를 한번 잘 체크해서 딱 맞게 빌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프레임은 하판에 이렇게 그 삼각대를 장착할 수 있는 요렇게 보시면은 삼각대를 장착할 수 있는 이 구멍하고 요것도 이제 포함돼서 옵니다. 요거랑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 핸드헬드처럼 이 사람이 들고 이걸 찍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연출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유용하다고 하네요.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좋습니다. 뭐 물론 이 프레임에도 이슈가 있는데요. 기본은 이렇게 그 제가 빌드했던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요 하드 마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드 마운팅으로 하면은 공진 이슈가 발생하죠. DJI의 O3 유닛부터 카메라에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 공진 이슈가 문제인데 하드 마운팅을 하면은 뭐 ESC의 PWM 주파수를 BL 헬리나 블루제이로 이제 48kHz로 세팅해서 이게 이제 O3에서는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근데 O4 프로는 지금 요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요 카메라 마운팅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 빌드를 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O4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메인으로 쓸 거다 그러면은 소프트 마운트를 해야 할 것 같고요. 소프트 마운트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 카메라 장착부 사이에 이게 카메라 장착부인데요. 요 사이에
이렇게 3D로 프린트한 TPU 마운트를 넣어가지고 소프트 마운트를 해주면 됩니다. 반면에 이제 이 기체 위에 여기에 이제 액션캠을 넣는 마운트를 또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고프로라든지 이런 액션캠을 올려서 촬영하실 예정이다. 그러면 사실은 오프 카메라는 이제 고글에서 보는 진동만 없으면 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요거를 원래 형태인 하드 마운트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어서 편집할 내용이 이렇게 하드 마운팅해서 날린 영상 하나,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지금 요 빌드돼 있는 상태에 이렇게 소프트 마운트를 해서 촬영한 영상, 그거를 이제 자이로 플로우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왜냐면은 그게 공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 겁니다. 페르소나 XWS 요거 한번 첫 비행해 보겠습니다. O4 장착한 3인치 프레임에 빌드한 기체에 날려보겠습니다. 파워오프하는데 아주 파워가 있는데요. 롤, 플립, 야, 잘 되는데? 오, 아, 후프가 이렇게 역시 그 윗부분 잘라낸 게 효과가 있긴 한가 보다. 파워오프가 물론 풀업없이가 없을 순 없지만 잘 되네요. 와, 좋다. 이게 근데 몇 가지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있죠. 이 고글로 보는 영상은 전혀 진동이 없어 보이네요. 집에 가서 한번 녹화된 영상을 보고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예, GPS 레스큐도 예, 잘 되고요. 예, 고도가 높으니까 조금 흔들림, 바람에 흔들림이 있네요. 근데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.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안정화를 했을 때 영상이 잘 나오냐, 이게 공진 현상이 생기냐, 이게 관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소리도 제가 3인치 5엽으로다가 지금 빌드를 했거든요. 이걸 약간 소리 조용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5엽이라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. 이 정도면 소리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조용한 편인 것 같고 제 바로 옆으로도 한번 날려볼게요. 후프로다가 되게 잘 되네요. 성능 좋다. 역시 스텔스만큼 괜찮네요. 진짜 비행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. 마음에 드는 기체인데요. 지금 이렇게 막 빡세게 날리고성도 한 거의 5분 40초 비행했으니까 관광 비행하면 진짜 오래 날릴 것 같은데 한번 다음은 런타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
요 타투아 얼라인 1200짜리 관광 비행으로는 얼마나 나나? 관광비 조금 아침에 햇빛 때 오면은 그 없는데 확실히 조금 제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오, 저 깜짝 놀랐네. 아, 저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아, 형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아, 아침 해뜰 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저기 늦게 나왔더니만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이랬거든요. 그래서 그 산책하시는 분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시나 그때 형님이셨구나. 예. 저건 무슨 짓이지? 그 저기 페르소나 새로 나온 드론 파일럿에서 새로 나왔대요. 원스 스무스? 아, 그 밑에 삼각대 할 수 있는 거? 예, 맞아요, 맞아요. 슈팅 핸들. 아, 예. 그 슈팅 핸들처럼 해서 예. 드론이 날라와서 예. 잡고 막 하다가 다시 날려보내는 연출을 할 수 있거든. 아. 그런 거 하려고선 그렇게 하는 거구나. 손잡이 하는 게 예. 그게 핸드헬드 카메라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건데. 예. 근데 비행 성능이 그 카본 제거해서 그런지 확실히 더 좋긴 한 것 같아요. 그게 어쨌든 그 흡입할 때 예. 로스가 줄어들었을 거야. 예. 흡입 로스가. 그게 위에 가드가 있으면 흡입 과정에서 비행하다 보면 예. 그 에어의 그 디스토션이 생기거든. 예. 그게 흡기에 되게 안 좋아. 아, 나 또 깜빡하고 지금 런타임 체크한다고 관광 비행하는 모드인데 아. 또 뭐로 깜빡하고 또 지금 17분, 파워러프 이런 거 했네. 17분 넘었는데. 아, 요거 아까 거랑 이어서 아. 영상 찍어서 관광 비행해야 되는데. 소방차 전화해야 되겠다. 제가 중간에 프리스타일을 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관광 비행 한 7분 정도 날렸습니다. 7분 02초. 3.57볼트라 착륙시키겠습니다. 저도 가끔 의뢰받으면 20만원 정도 밖에 만들고. 그래요? 네.